야 진짜 좋다. 저렇게 변했구나 속초가. 깨끗해졌지. 거리도 가까워졌고. 아 카레 잘못하고 그 면박 받고 그런 거 다 날아가고 아 확 뜨인 바다에 사람들이 불을 끌고 해서 모든 걸 잊어버리고 가슴이 뻥 뚫힌 거 스트레스 해소되면서 그 바다 보는 순간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 진짜 좋다. 형이 좀 드릴게요. 아 남자들은 선크림을 꼭 저렇게 떡칠하잖아. 선크림 달았다. 강식 아시 저렇게 그냥 강식하고 똑같아요. 아 여분 아니. 와. 아우 사람 많네. 어디는 없는 것 같은데. 부모는 바닷가 얼마 만이야? 오랜만에 왔지. 이렇게 해변에 오면 남자들이 엄청 많이 따랐지, 부모도. 그럼, 그때도 젊었다고. 부모를 많이 안 따른 것 같아. 남자들이 많이 따랐지. 아, 왜 그래? 큰 오빠가 그 전에 맨날 남자들 쫓아다닌다고 얼마나 야단치고 그냥 맨날 그래서. 그 사실인데 뭘 내가 봤었는데. 근데 언니는 이거 모자 하고 선 거에서 어디서 산 거야? 아, 저기 애들이 사다 준 거야. 내가 아니, 나갈 시간이 없으니까. 응? 예뻐. 그 부모도 사면 되지, 딱 갔어. 나도 봐서 하나 사볼까? 가보고 있으면은. 가봐, 이쁜 거 있으면. 야 진짜 좋다. 와. 야, 바닷바람이 시원하긴 하면 좋네. 그래도 더 날씨 이래저래도 바닷바람이 시원하고. 내가 그래도 저 수영 가면은 김포 가물치라 가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수영을 참 잘했는데. 이제 나이가 조금 들어서 그런지 조금 저거 약해졌어 그때보다는. 양평에 양평에 또 가오리라고 하네요. 수영에서는 그래도 우리 아니 삼촌 양평에 가오리가 나요? 아 이 사람아 가오리야 바다에서 가오리고 여기는 민물 응 그거 아니야. 그래도 양평에서는 남한강에서는 그 넓은 응 그 다리를 건너갔다 온 사람 나밖에 없어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내가 나이가 저거 뭐고 한 두 살만 젊었어도 너는 게임도 안 돼, 게임도 안 돼. 삼촌이 그래도 너도 뭔지 알아? 그럼 얼마 전에 그럼 저도 막으 내가 조우준이 하고 이렇게 막 견주었다니까? 목만 흔들면 그냥 가는 거야, 나는. 형님, 아니, 야, 응. 둘이 한번 붙어봐. 형님, 한번 붙어봐요? 그래. 그러면 큰아버지가 그래. 저기 심판을 봐요. 그래, 맞아. 우리가 가서 주민이 돼주면 되잖아. 가자고, 그래. 김포의 가물치, 양평의 물개. 물개. 캐가 미는 거 사면 되잖아? 뭐 사는 거야? 음료수 사고. 이거 포카리 스웨트 이게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차? 이거 맛있어, 이거. 이런 게 사야지 그거 되나? 뭐 살 때가 가장 행복해, 여자들은요. 저때만큼은 모든 게 생각이 다 잡념이 싹 없어져요. 당신이나 그렇지. 멋쩍은 여자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만 있네. 언니 그 모자 하고 선글라스 어디서 샀어? 아까 물어봤잖아. 한번 써볼게. 이거 한번 써볼게. 예. 이게 더 낫죠? 이게 부담스러운데 그 모자는. 이게 비싸긴 비싼데. 근데 이게 더 잘 어울려. 쓰니까 이게 더. 언니 회비 좀 줘봐. 회비? 공금을 쓴다는 얘긴데. 회비는 왜? 회비로 사게. 그럼 이상하네. 왜 회비를 사, 이걸? 그러니까. 회비 어차피 건데. 남는 건데 회비로 쓰지. 그럼 뭘 그래. 얼케도 하나 사. 아이고, 참나. 회비는 안 돼. 얼케도 하나 사, 그러고. 응? 얼케도 하나 사, 그러고. 거기에 혹하시니까. 어? 얼케도 사, 이거. 언니, 응? 언니도 이거 한번 써봐. 예쁜 거. 아, 난 별로인 것 같은데. 한번 써봐. 응? 아. 응? 하나만 써봐, 이거. 빨간 색깔? 응. 공금으로? 공금 횡령하는 거죠. 그래도 공과 사를 구분해야지. 사장님 이거 얼마예요? 이거를 이렇게 두 개. 두 개 좀 싸게 주세요. 네, 두 개 얼마예요? 22,000원. 이걸로 두 개. 예, 감사합니다. 아, 신나셨네. 회비를 샀어, 드디어. 아, 돈이 많이 남았다, 지금. 아, 정말 남았다. 왜, 왜요? 야, 네, 이거 고맙습니다. 야, 올케 이거는 가져. 또 다 나갔지. 나 이런 거 이런 건 안 해, 이렇게. 언니가 어저께 돈도 40만 냈지. 거기다 반찬 해왔지. 고생 얼마 많이 아니, 했는데. 아니, 싫어. 이렇게 만들. 언니 요즘 고생 얼마나 했어, 오늘. 안 된다니까. 화장품이나 사치가 남다르니 한다 몰라, 아무도. 우리끼리 내는 거지. 다 모를 것 같죠? 다 알아요. 마음이 안 통할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참 마음이 잘 통하고 내 생각 해준 사람은 보일 것 같아.